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이번에 참조 영상을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참조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딱 말씀을 드렸던 게 참조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같이 예제를 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거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또 이게 하나 놓치게 되면 전부 다 쭈르륵 놓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지금부터 참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제문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겁니다. 이제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에 스케치를 사용을 해서 일단 윗면으로부터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심사각형을 이용해서 중심을 시작해서 이렇게 길게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제스처를 활용을 해서 이 치수기입을 활용해 가지고 이쪽의 간격을 200mm로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의 길이는 50mm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처 공간에 돌출을 사용을 해서 두께값은 10mm로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으로부터 약간의 다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쪽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할 건데 이 면을 누르고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고 교육을 해드렸었습니다.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사각형의 코너 사각형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좀 떨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 치수를 활용해서 요 끝에서 여기까지 10mm 그리고 두께는 20mm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처의 돌출 보스 베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역시나 기장은 한 50mm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반대편에 참조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여기로부터 이 자식을 이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 상단에 보면은 참조 영상의 기준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세 가지의 이렇게 색깔로 나올 텐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채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제일 긴 기장에 있어서 만약에 끝에서부터 100mm만 가고 싶은 거죠. 얘가 아까 전에 200mm였죠? 그러니까 이 면을 하나만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바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면을 하나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 오프셋 뒤집기라 해서 반대편으로 돌릴 수 있고요. 원하는 값 100mm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참조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할 수가 있는 형태겠죠. 예를 들어 지금 만든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돌출을 해가지고 중간평면으로 여기 보시면 중간평면으로 길이는 한 100mm 정도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 참조 영상에 의거를 해서 원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참조 영상을 만들면서 발생했던 이 치수를 우리가 또 가지고 놀면 얘가 또 편집이 되긴 하겠죠. 그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잠시 얘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 같은 경우는 면을 두 개를 잡아서 그면두개 잡힌 정 가운데를 잡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삼조영상의 기준면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면과 왼쪽에 요 면을 누르게 되면 그 양쪽 면에 있어서 가운데에 역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서 이 다리를 반대편에 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칭 복사를 활용을 해서 기준면은 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얘가 되기 때문에 눌러줌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서 작업을 하게 되면 양쪽이 똑같은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를 조금 스무스하게 자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번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중간 상단에 보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눌러서 모서리 점, 모서리 점, 모서리 점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지는 점세 군데가 만나는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시작을 해서 선으로 이용해서 자, 여기 모서리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이렇게 닫아주고 돌출 컷을 활용을 해서 자, 반대편으로 방향을 뒤집고 잘라주면 이런 식으로도 자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참조 영상 만드는 기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사선으로도 그냥 자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활용을 해서 내가 이 모서리 점이 아닌 모서리 선, 그 다음에 모서리 점, 이런 식으로 선과 점이 만나는 형태로 해서 스케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스케치를 해가지고 선을 이용해서 또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감싸주고 돌출 컷을 활용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도 반대편 방향으로도 작업을 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말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횟수를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평면을 먼저 찍은 다음에 그리고 이 원통면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직각 모드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 각도가 있는데 얘를 체크해 두고 한번 제가 이 방향을 눌러 볼게요. 누르면은 얘에 대해서 점점점점 회전이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이면에 대해서 평행해야 한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면이 평행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으로 만들어서 확인을 한다거나 그 만드신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양쪽에 적절히 원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후에 이 모서리 원통의 센터는 원점과 이쪽 센터끼리 전부 다 수평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줬고요. 그래, 너랑 동등이라고 주면 똑같은 원으로 바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진위원 치수를 써서 너하고 너는 여기가 80이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랑 80이다. 이렇게 주고 나서 돌출을 해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량까지를 사용을 해서 이 바닥까지 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평면에 이렇게 완료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조 영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참조 영상,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했던 방금 예제문을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영상에서는 회전, 이 회전 돌리는 거는 약간 머그컵 이런 거, 그리고 텀블러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 회전이 쓰이기 때문에 회전을 쓰면서 다른 기능 또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아직 구독이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다음 주 매주 수요일마다 알람이 뜰 겁니다.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뵐게요. Thank you.